경기 분량 합친 예. 것 같아. 이 정도 몸들 바로 들어가거든요. 맞아. 근데 예. 엄청난 분량으로 아. 들어갑니까? 이 경력이 없어도 무서운 박수로 들어갑니다. 예.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라이드 오브 발키리스 2맵 2인용 맵에서 저그는 5시입니다. 자, 박성준 선수의 진영 이고시스 박성준 오른쪽이고요. 게임 스코어 1등을 앞서 있어요. 다음은 EMS는 변형태 진영 한 경기만 더지면 탈락이에요. 7시. 네, 뭐 박성준 선수의 뭐 저그전이야 뭐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뭐 아주 강력한 예, 어떤 폭풍 같은 어떤 이 펄스가 끊이지 않고 이렇게 예, 한 번씩 충격파가 계속 반복되는 듯한 이런 그 폭풍 느낌은 홍진호가 압권인데 그 전투에 있어서의 이 막 같은 살벌하게 달려든 이 분위기는 박성준이 최강이죠. 예, 예. 그건 뭐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아 그래도 예. 네.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뚜렷하게 예, 자기 색깔을 팬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변형태 선수가 지난주에는 패하긴 했습니다만 경기 정말 멋있었어요. 한방? 네, 예, 가슴에 그냥 비수환자로 예, 감춰들고 적진으로 뛰어드는 이런 아 정말 멋있었습니다. 네, 모든 경험 면에서 이제 박성주 선수가 물론 변형태 선수를 이런 뭐 무대 경험도 있고요. 앞선다 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 이 맵에서의 어떤 테란이 전적이 좋다는 점은 분명히 변형태 선수에게 힘이 될 거고요. 왜 저그가 힘드냐면 일단 앞마당이 있다는 점, 앞마당에 개스가 있다는 점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2인용 맵이라서 어떤 상대의 어떤 그 정찰에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떤 테란이 타이밍을 노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앞마당을 공략하기에 앞마당이 완성되는 그 시점을 노리기가 무엇보다 쉽다는 게 예, 저그가 힘든 점이겠죠. 시간이 딱딱 나오고 연습할 때 그 시간이 질주에서 나옵니다. 이 맵 2인용 맵이니까요. 예. 변형태 선수가 그 예, 지난주에는 좀 아주 이 초반 압박 플레이도 해봤는데 예, 역시 내 스타일은 뭐 맵 형태 굶은 그냥 예, 정통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 분장실에서도 아니 왜 테란이 4대1로 이렇게 유리한 맵인데 뭐 이렇게 테란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이 그거야 테란들이 다 팔바락하고 벙커링 했으니까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변형태 선수도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변형태 선수 표정이 이제 대답은 안 했는데 내 스타일은 건 아니다. 아하, 아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예. 네, 지금 뭐 아 잠시 그 미처 박성준 선수의 빌드를 좀 확인하지 못했는데 예 그냥 12 앞마당 해처리였나요? 예. 예. 아 혹시나 그 어떤 팔베럭 스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10드론 예, 10드론 해처리를 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아 12드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자 드론으로 상대편 본진까지 확인했고요. 박성준 자 앞마당 이제 펴질 텐데 이 앞마당 가져가면 좋습니다만은 네. 변형태 첫 번째 타겟이에요. 일단 그 테란이 타이밍을 잡기가 좋은 것이 위치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입구 쪽의 방어뿐만 아니라 그 위쪽의 작은 미네랄 예 그것도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선크 콜론의 위치라든가 모든 면에서 저그가 초반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많습니다. 네. 철벽 방어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시간 또한 많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SCB를 꼼꼼히 상대편의 본진 쪽을 보고 있는 지오의 변형태. 네. 어쨌건 뭐 지난주 경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변형태 선수는 완전히 지금 다르게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 지난주의 변형태 선수는 초반에 카드 한 장. 아 그 안 되면 다음 카드 한 장. 안 되면 다음 카드 한 장. 그리고 지지. 이런 정신을 보여줬거든요. 그 변형태 선수가 보여줬었던 그 지난주에 뭐 일단 뭐 8베럭스로 출발을 했으면서 1베럭스 상태에서 테크트리 빨리 올리고 레이스 보여줬다가 그 다음에 드랍십으로 한방 노리고 이런 플레이는 정말 오래전에 이윤열 선수가 개마고원이라는 맵에서 보여준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예, 굉장히 성공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원조가 변형태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그 정신이라는 게 굉장히 진짜 신인 다꾸마렸는데 오늘은 일단은 예,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변형태 선수가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마당 쪽에 레어를 가져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레어 타이밍이 좀 빠르다고 생각돼서
예, 혹시나 러커 쪽을 선택하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예, 역시 러커 쪽을 선택을 했네요. 아, 그럼요. 아, 방어 라인. 자, 기본적인 방어 라인 직선으로 아, 사선으로 이렇게 썬끈을 세게 짓습니다. 박성준 상대편의 초반 앞마당 공략은 저거라면 당연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철저히 대비를 맞을 텐데 변형태는 뚫는 연습을 또 충분히 했을 테고요. 네, 근데 뭐 지금은 네, 지금 타이밍에 뚫고 들어갈 빈틈이 좀 예, 없는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상대를 선수는, 그냥 예. 좀 압박하는 선에서 어, 저, 예. 예, 저 자투리 미네랄 옆에다가 해초 아, 저글링을 두 개를 그냥 배치를 해 놓은 거군요. 예. 저글링 두 개가 이렇게 딱 있으니까 미니맵 상으로는 건물처럼 보이네요. 아, 좀 두껍게 예. 네. 넓게 보입니다. 어, 그리고 돌아서 자, 상대편 바이오닉 병리 움직임 한번 봤고요. 박성준 저글링 두 개 주면서 예, 만약 뭐 저 들어갈 생각이었으면 SCV를 대동했겠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엔지니어링 베이 짓고 어, 커맨드 센터를 짓습니다. 아, 글쎄요. 지금 변혁태 예. 선수가 투베럭스 이후에 팩토리보다는 앞마당을 먼저 가져간다고 생각했을 때요. 지금 박성준 선수의 스타일은 가난하게 빠르게 테크트리 올리면서 저글링 러커 중심으로 지금 자신의 스타일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테란이 저그의 앞마당을 견제하는 타이밍을 잡는 그 유리한 측면이 있듯이 만약에 저그가 역공을 펼쳤을 때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요. 테란 역시 앞마당 막아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저글링 러커를 확보하게 되면 그 앞마당이 위험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근데 분명히 변형태 선수의 플레이는 굉장히 그 비범하긴 합니다. 분명히 그 포르테에서 포르테 같은 부자맵에서 참 예, 할 법한 플레이가 아닌 플레이를 하더니 이거는 또 2인용 맵에서 지금 예, 이런 형태의 투베럭스 상황에서 압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 멀티를 가져가는 거는 루나나 노스텔지어 같은 맵에서 이제 나올 법한 경기 그 양상 아니겠습니까? 네. 오히려 2인용 맵에서 저런 식으로 지금 변형선 예, 플레이를 하고 있네요. 지금 앞쪽에 테란의 병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미네랄 채취하고 뒤로 돌아가겠다는 얘기고요. 두 선수의 승부에 승부처는 일단 저글링 러커를 통한 박성준 선수의 변형태 선수 앞마당의 공략이 성공하면 박성준 쏘그롬 급속도로 기우는 겁니다. 네, 예, 예. 앞마당에 돌아가는 타이밍인데 박성준 준비가 갖춰지고 있거든요. 나갈 준비가. 그렇죠. 예. 박성준 선수가 그러니까 일단 아주 이제 극초반에 앞마당 먹고 있는데 들어오는 치즈러시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등등이 있을 때는 이 미네랄로 막혀있는 저 바리케이트가 없으면은 저그에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일단 초반이 안정화된 이후에 투캐스를 돌리는 예, 저그라면은 네. 경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이거는 예. 지금 예, 박성준 선수 아예 변호태 선수의 앞마당 가져간 거 보고서 네. 그냥 승부 몰아치겠다는 거거든요. 헬트를 하나 세시 쪽에 늘리면서요. 네. 지금 그 일단은 변호태 선수는 그 러커를 지금 어떤 형태로 막을 생각인가요? 아, 팩토리 두 개 그리고 자, 변형태 선수가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그 건물 현황이었어요. 예, 스파이더 탱크를 생산하겠죠. 물론 스파이더 마인으로 막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근데 뭐 현 박성준 예, 아예 물량으로 해보자. 네. 아, 글쎄요. 예. 어, 상대편 변형태도 이제 갓 병력들이 이제 준비가 되고 강력한 테란 한방이 준비가 되는데. 네, 근데 박성준도 몰아치지 않네요, 지금은. 예, 뭐 투베럭스 상황이고 아주 빠른 멀티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테란이 아주 지금은 이제 또 이 맵은 멀티 지역이 굉장히 많은 맵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맵에서 멀티 하나 비교적 빠른 타이밍에 안정도 먹고 예, 베럭스도 지금 4개 속까지 탱크 두, 예, 팩토리 2개 속인데 머린 메딕 탱크로 확 몰아치면은 되게 무섭거든요. 네. 그 지금 정도 타이밍에 사실은 저가 몰아쳐야 되는 게 근데 일반적인 그 수순인데 원래 박성준 선수의 스타일이라면 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박성준 선수의 의도는 어차피 이 맵 자체가 센터에 물량만 갖춰지면 저그가 싸우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해보자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박성준 선수는 뮤탈리 뭐 툭툭툭툭 견제를 하면서 턴에 뛰고 네. 그러니까 뮤탈리스크로 어떤 최소한의 견제를 해주면서 멀티 활성화시키고 그동안의 물량 갖추고 하이브 올리고 네. 네. 센터 쪽에서의 테란 앞마당 허용한 상태에서 물량전 펼쳐도 자신 있다는 얘기죠. 오른쪽 다 먹겠다는 거죠. 다 먹고 있어요. 네, 머린들 이제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 됐고 테란이 네, 빠르게 앞마당을 먹는 게 사실
저런 뮤탈리스크 플레이가 제일 골치 아프거든요. 네. 저런 게 무서워서 테란이 보통 앞마당 먹는 플레이를 잘 안 해왔던 건데. 아, 예, 그리고 지금 예, 발키리 맵 같은 경우는 라이더 발키리스 맵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예, 뮤탈리스크가 들어가서 탁 치고 살짝 빠지고 예,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아주 얇은 언덕 지형이 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대한 예. 박성준이 이용하고 예. 있어요. 예, 저런 그 지형이 저거한테 되게 유리하거든요. 지금 거기다가 지금 변형태 선수가 선택하고 있는 전술은 투팩토리 체제인데 이건 네. 전상욱 선수가 즐겨 쓰는 예, 저그 상들의 빌드인데 저 투팩토리의 무서움은 하이브 테크 저그의 어떤 발전 속도가 하이브 가기 이전의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 한 번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사이언스 베슬에 의존하기보다는 일단 강력한 지상의 화력을 통해서 승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가디언이나 디파일러 체제가 갖춰지기 전에 승부 타이밍 노려서 승부 봐야지 저그의 테크트리가 완성된 시점부터는 별로 힘쓰는 것이 어려운 테크트리입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뭔가 변형도 해야 되거든요. 네, 테란이 아무리 빠르게 앞마당을 먹었다 손 치더라도 예, 투팩에서 탱크를 꾸준히 뽑아주게 되면은 예, 다수의 사이언스 베스를 확보하는 건 무리고요. 예, 그러니까 예. 사이언스 베스를 포기하고 지상의 활용에 집중한 만큼 전상욱 선수도 물론 그런 경기 보여줬습니다만 아주 정확한 그 타이밍 예, 하이브 올라가기 전에 승부를 많이 봤었거든요. 네. 박성준 선수는 병력만 지금 레어 체제에서 병력만 꾸준히 모으고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더 나가진 않습니다. 네, 치고 나오죠 변형태 네. 선수. 자 변형태, 자 지금입니까?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지금을 대비해서 탱커 스위치 시작되죠. 한 번에 자 네. 밀어붙이고 있는. 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 연습 경기 시 딱 저 지역의 러커들이 버로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네. 예. 자 이 한 방이 중요합니다. 변형태가 오랫동안 꾹 참고 모은 병력이 이거예요. 네, 투팩토리 체제는 정말 오. 무서운데 아 넓은 데서 여기가 링이거든요. 여기가 네. 링이에요. 링이 지금 이거죠? 괜히 그 가난하게 몰아붙이지 않고 예 이렇게 물량전을 했던 자신의 쌓아둔 이유가 있네요. 자 그냥 들어가죠. 그냥 들어가죠. 자 디파일러가 먹지 않을 것 없이 바로 들어가고 있는 박성준 괜히 뭐 언덕이지 이런 거 이연경을 하지만 넓은 데서 그냥 싸우자는 거예요. 뒤쪽에 방어선 자 탱크가 탱크 깨면이 모여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전투는 무승부 정도 하면 저가 이긴 겁니다. 네. 아 탱크 동시에 탱크 다 잃었어요. 네. 거의 병력 나눠가 그런데 예, 박성준 선수는 병력이 남았고 네. 예, 서로 간에 지금부터는 완전히 예, 싸움을 했을 때 서로 모든 병력 소진 이렇게만 계속 싸우면 저가 이겨요. 자원줄이 네. 몇 개인데요. 예, 변형태 선수는 저게 자원 상황이 너무 좋은데다가 박성준 선수가 왜 몰아붙이지 않고 이렇게 그 물량전을 준비했는지 바로 전 그렇죠. 전투에서 알 수 있었죠. 2라운드 2라운드 병력 올라가죠. 야, 2라운드 예.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테란의 어떤 그 강력한 투팩토리 체제의 타이밍을 이미 잃었습니다 이제는. 네, 그런데 박성준은 병력 위로 돌고 변형태는 최단 가로로 옆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변형태 선수는 할 수 없이 지금 또 예, 사이언스 퍼실러티 지으면서 배슬이 또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네. 근데 병력 박성준의 병력이 나와 위쪽에서 싸우네. 아 여기 딱 걸렸어. 자 뒤쪽에 병력 더 와요. 박성준 쪽에서 정글링이 대가를 날려붙죠. 그동안이 라이더 발키리에서 저그가 힘들었던 이유는 앞마당 돌아가기 이전이 힘들었던 거지. 근데 앞마당 그렇죠. 죽을 예, 잠깐 변형태군요. 이렇게 가져가고 나서 센터 싸움은 저그가 너무 좋다는 예, 거예요. 변형태 선수가 예,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배럭스 그러니까 그냥 이 8서플 10배럭 이런 빌드오더로 간 거는 발키리 라이더 발키리스 맵에서 테란이 초반에 치즈러시라든지 벙커링 같은 거를 갖다가 한 4, 5경기 정도 적극적으로 하고 나서는 저그가 그런 것을 수비하는데 이제 이력이 좀 붙었다는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플레이는 더 이상 연습을 해보니까 잘 안 통하더라. 그래서 정석으로 플레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아, 그렇지. 결과적으로 네. 해본다면은 변형태 가지고 있는 병력이 초라하고요. 지금은 변형태 선수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치고 나가기에도 병력이 많이 없고요. 거기다가 스타포트를 진작에 올린 상황이라면 뭐 드랍십도 활용하면서 멀티 견제도 할 텐데 투팩토리 체제이다 보니까 급격하게 지금 그 한 번의 중앙 싸움에서 타이밍을 놓침과 동시에 박성준 선수의 분위기 자체가 너무나도 네, 좋게 네. 돼버린 겁니다. 히드라리스크는 방어력만 1단계 업그레이드 된 걸로 봐서 그 뭐 이 박성준 선수 자원이 이제 풍부하니까 그런 거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분명 울트라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변형태 선수는 머리인들이 공방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게 좀 전에 이제 화면에 잡혔었죠. 네. 다시 한번 대결이 임박했습니다. 박성준이 병력 이 정도 많이 모을 때까지 안 싸우고 있는 거는
한 세 경기 분량 합친 예. 것 같아. 이 정도 목들 바로 돌아가거든요. 맞아. 그 예. 엄청난 분량으로 들어갑니까? 병력이 없어도 무서운 박성준. 예. 박성준 선수는 들어갈 때를 아는 선수입니다. 네. 박성준 시간 아깝니다. 박성준이 단기간에 전장현을 끄고 이런 플레이 이런 플레이 시원한 플레이. 부산의 막을 쓰러뜨린 예. 박성준의 자신이 시원한 유리하면 그냥 두지 않아요. 럭커가 나고 돌아요. 가면은 저거 박성준이 럭커가 나고 돌아요. 저 기세는 정말 사람 말문 막히게 하는 기세예요. 네. 박성준 네, 정말 싸움을 잘하는 박성준 선수입니다. 테라를 하는 것이 후회가 될 정도의 그런 압도적인 물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